아, 우리 윌군이 얼마 전에 맞선 자리에 나갔다 왔어요? 네? 나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네. 근데 설에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진짜 부쩍 외로워하는 것 같다며 선을 잡으셨다고 그러고요. 소개팅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은 선이 소개팅이에요. 소개팅이요, 선이. 그래서 뭐 아우 되게 부담스럽고.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조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 확실히 선보다는 여행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어색하지만 저희가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보 시기 좀 어색하시다 네.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소개팅 나가시기 전에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저희 말이죠 좋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저희가 네. 한번 소개팅을 시켜드리도록 선 파트너들이 있으니까요. 네. 김신영 씨 한번 보시죠. 아 요즘 뭐 살 빼고 많이 뻐졌어요. 아 네. 최고 네. 미모의 물이 올랐습니다. 네. Ready. 클래스백 들고 들어오죠. Go. 아, 예. 혹시 형수 씨.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진짜요? 예, 예. 저 되게 처음 들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앉아도 돼요? 예, 얘가 주선을 이상하게 했네요. 예. 어, 너무 날씬하세요. 예. 예. 살을 좀 찌우셔야 될 것 같아요. 52번째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 이렇게 날씬하실 줄 몰랐는데. 아, 제가 처음.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네. 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와 그냥 장미네요. 네. 아 처음이라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예, 아, 진짜 장미만 준비를 했어요. 아 예. 가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약간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 저 아 정말 처음 아, 보시는구나. 네 너무 익스큐즈미예요. 아, 죄송해요. 외국 아 왜 어디 유학? 아 브라질 축구 유학. 재밌구나. 네. 아, 네. 아 왠지 그 삼바의 기운이 네. 네, 느껴지네요. 네. 메시랑 저랑 되게 동기예요. 메시랑 동기. 네. 네. 아, 닮았다 메시. 네. 메시. 어 진짜 왠지 외모도 풍기는 외모도. 네. 걔랑 저랑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아, 메시랑요? 네 메시랑. 아 그렇구나. 네. 어 정말 영광이에요 이렇게 메시랑. 네. 네. 그 친구는 잘 풀렸죠. 잘 풀렸어요.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중요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아, 오늘 처음 만나서 예. 제가 혹시나 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네. 어 뭐야? 그냥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진혁 씨가 너무 아,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어? 어, 목걸이에요. 와 이렇게 제가 어떻게 직접 채워드릴까요? 왜냐면 김수영 씨가 목이 있거든요. 목이 어, 정말. 생겼죠? 아, 저는. 목이 생겼어요. 네. 어, 목이 없을 줄 알고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축구하면 살 빠지더라고요. 네. 아. 네. 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예, 예. 신영 씨도. 010? 아, 그렇군요. 다음에 제가 네. 축구 초대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같이 우리 경기장에서 만나요. 네, 예, 예. 아,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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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